테크니컬 뮤지엄 베를린이라고도 하는 기술 박물관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명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온 여러 종류의 기계들을 잘 전시해 놓았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에 탈 것들과 또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각각의 전시물들이 각각의 층들에 전시되어 있고 그것들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탈 것들과 주변의 기기들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두커니 서서 발을 떼지 못하도록 만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른 전시관에 비해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노예 운반선의 내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만들어진 곳입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은 노예들을 실기 위해서 또 그 노예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모양들의 구조들과 도저히 돌아 눕거나 움직일 수조차 없는 몸과 몸이 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진 당시 노예들의 표정은 모두가 겁에 질려 있고 공포와 절망이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15세기 이후부터 시작된 노예 무역이 신대륙인 아메리카의 경제와 또 상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모든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1807년도부터 영국의 노예 무역이 폐지되는 것을 시작으로 1850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첫날에 미국의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의 전역에 노예 해방령이 발효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들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누군가의 노예로 물건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유를 얻은 아메리카의 미국인들, 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960년대 말이었으니까 약 100년가량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참정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처음 자유가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끌려와서 매매가 되었고 또 소유가 되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들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모든 노예들이 자신들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문이 낭독되었을 때 흑인 노예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었을까요? 농장의 주인들은 모든 노예들을 풀어주었지만 정작 흑인 노예들에게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보상이 없이 풀려난 노예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농장 주인에게 일을 얻어야만 했고 그전에 했던 일들과 동일한 일들을 여전히 해야만 했고 또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주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에도 수긍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투표의 권리, 투표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이 아주 오랫동안 얻을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던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유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사실 별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성도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선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래 웅크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국입니다. 해방이 선포되었고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사단의 유혹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또 그 삶을 그렇게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노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거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룩한 산채서였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약함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요 멸망의 자녀가 이제는 생명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육신의 욕심과 죄의 본성에 쩔쩔매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세례에 대한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 상태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 밖으로 나와 숨을 쉬게 됩니다. 그 상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의식은 세상으로부터 사망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 거룩한 예식에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식에 예수님이 빠지면 세상의 죽음도 세상으로부터의 생명도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뒤집어 씌워서 세상 가운데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가 주는 유익이요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세례는 등록교인이 되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식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일은 모두가 같은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가 되어지는 기간과 세례를 받게 되는 기간들은 혹은 몇 주나 몇 달이나 몇 년이나 또는 몇십 년이 걸리는 각각 다른 일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 의롭다는 칭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유혹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은 죄를 짓는 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도 완전하게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모든 형벌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죽어야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나 바울인데, 죽지 않는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말인가? 사도 바울의 한탄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자신을 건져낼 때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기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 땅에 묻힌 사람,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사람들, 이 땅에 아직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죄를 지을 의무를 갖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죄나 사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나 종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옛 주인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옛 주인을 대할 것입니다.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주인이 말하는 모든 명령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옛 주인이 야 가지고 와 라고 외쳤을 때 예전처럼 무엇을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노예의 습관이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인에게는 무엇가를 가져다 주어야 할지 다시 물어볼 의무도 그것을 가져다 줄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자유를 얻은 자에게는 당당하게 돌아서서 무시할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향해서 당당하게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죄로부터 죽었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피 흘리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같은 연합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망은 예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삶의 방향과 방법들이 송두리째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더 이상 그들을 묶어둘 수 없게 되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있는 자유자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선포하셨음을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은혜를, 세상은 가져다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발길을 돌려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귀에 익숙한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에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의 삶을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